used to live in the darkness, dressed in black, act so heartless, but now I see the colors are everything. Got kaleidoscope. 나도 당신의 아픔에 공감한다. 그래서 당신과 연대하겠다라는 뜻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미투 운동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성을 이용한 권력 관계에 대해서의 어떤 착취를 철폐하자 이런 운동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미투 운동이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그냥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연장해서 사람들과 연대하고 더 이상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다시는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젠더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를 바꿔 나가는 움직임이 미투 운동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신상공개가 미투운동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좀 오해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단 꼭 여성만이 피해자가 되어야 하고 남성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성별일분법에 갇혀있지 않다는 사실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중심 문화에서 남성들은 끊임없이 본인 정말 마초적인 사람인 거를 강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룹에서 도태되거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남성 중심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학생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력이 사안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안을 어떻게 기억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 기존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기억을 하는 방식이 피해 당사자가 누구였는지에 자꾸 조명을 하고 그리고 그 사건 후에도 피해 당사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에 조명을 하는데 우리의 책임이나 그것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학내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학내 언론의 가장 큰 역할이 뭐 의제 설정도 있겠지만 어떤 사안을 계속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기억시키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기억을 다시 되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취재를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일을 물어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내부의 성폭력 고발들을 모두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들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이야기를 하시고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아침에 고려대학교 내부의 성폭력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걸 바란다기보다는 조금씩 용기를 얻어가면서 각각의 개인들이 조금씩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피해 사실을 겪었고 피해 사실이 있거나 혹은 어떤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내가 아직 내가 이것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말하거나 뭔가 폭로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절대 연대를 하고 않은 게 아니고 내가 여기를 이 미투 운동을 막고 있거나 혹은 나만 나쁜 사람이거나 나만 숨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러진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인 관심이 연대의 가장 큰 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을 서로 묻고 서로의 피해 사실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자유롭게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미투하지 않아도 제도적으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고 또한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사회 피해자들에게 살아남아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하고 싶어요. 힘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게 여전히 고마울 뿐이고 내가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은 온전히 가해자에게 있습니다.